아, 됐어, 이제. 아. 어. 통과. 어, 다행이야, 다행이야. 그런 것도 여러 가지네, 한 잡지. 돈 버는 게 여러 가지죠. 허옇게 하니까로 돈들 들어가지. 고춧가루 등 들어가지. 이래놓고 얼마나 좋아. 돈 버는 건 참 여러 가지야. 어쨌든 까탈스러운 입맛으로 다시 한번 확인 도장 찍었네요. 아이, 어디 가려고 이렇게 챙겨 입냐고요. 회사에 출근해. 에? 회사에 출근해야 돼. 아, 회사 나가세요? 예. 무슨 회사 나가세요? 아, 그 저 계량 증명업소라고 저울, 큰 저울을, 60톤짜리 저울을 봐주고 있는 사람이네. 저가 우리 영감 일터예요. 벌써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어요. 계속 하시다 보면 계속 배 자주 고프시겠어요. 아, 우리 할머니가 갖다 주지 또. 아, 또 갖다 주세요? 아, 배고프다고 전화하면 야. 아이고 배고파요. 집이 가까우니까 갖다 줘요. 1번. 여보세요? 밥 좀 좀 갖다 줘. 아이고 배고파. 아까 그러기 많이 잡수지 그래요. 빨리 가져와. 어? 아, 속상하실 것 같아요. 시도 없이 밥 챙겨달라고 아우성이니 원 늙어서요. 내가 애를 하나 더 키운다니까요. 따뜻하게 하시려고. 밤중에 어떤 들은요 3시, 4시 돼가지고도 저 와요. 진짜요? 새벽 3시요? 예. 아유, 왜 전화를 이렇게 밤에 늦게 이렇게 전화하느냐고. 그 이상하네 그러니.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떡하냐. 좀 알아서 드셔야지 새벽에는. 그러면 그 식당에 있으면 보이니 남의 대들이 끓이지 안 끓이자. 그래도 남편인지 나 아니면 누가 챙겨갔어요. 배고른 꼴 보자니 마음도 아프고. 그러니 뭐 내 몸 한번 피곤해도 손수 차려다 주는 거죠. 한아버지 바꿔서 밥 가져왔대요. 여기서 먹을까? 그럼 여기서 먹어야지. 배가 많이 고팠어요. 한 번에 먹을 때 많이 먹지요, 그러면. 맛있게 해줘. 아유, 그게 그걸 어떻게 더 이상 맛있게요.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만 자꾸 그러지 말고. 짜증나서 그저 밥 먹는 게 짜증나면 되나? 밥이 5가지 복이 들었다는데, 밥 먹는 건. 복이 들었다는데. 그래도 복은 많아 내가. 이쁘기 많은 때는 그냥 만나면 살지. 하여튼 입은 짧아도 말은 잘해요. 천천히 잘 가. 오랜만에 밥 먹고도 기분 좋게 가네요. 뭐 아내분이 해서 하나 음식 해보는 거 어떠세요? 아니 난 남편분이 사는 거 좀 모르겠어. 솔직히 그래요. 어떠세요? 한번 시도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?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. 아, 미역국. 있을 것 같은데. 엄마, 허기 마음 먹은 거요? 와. 라면도 안 끓이시는데. 네. 오, 볶아야 되는데. 원래 다 물 없이 볶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 만드는 네. 과정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요? 그냥 끓여요. 다른 거예요? 이거 이제 끓여야지. 야, 입맛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데요? 뭔데 하신 거 아니에요? 아이고 형왜 넘쳐요? 얼른 와서 똥똥 열어야 돼요. 불을 줄여야 되는 거. 조금 당황하신 거 같아요. 맛 있을까요? 거품 좀 걷어내셔야 되는데. 정성껏 끓이는데 내 지금. 밥 좀 마! 왜요? 거 앉아 있어. 뭘 그려 맛있게 끓여요? 된 것 같아.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본인에게만. 야. 미역만 한 가득. 미역 볶음이에요? 그냥 줄기차 넣으셨어. 뭐 바다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해가지고. 좀 썰고 해야 되는데. 아이고, 바다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어떡하는 거. 뭐 뭐로 가지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먹어봅시다. 맛은 어때요? 네 맛도 내 맛도 좋지. 정성으로 먹는 거죠. 상황이 바뀌었어요. 입에 지르 가리요?
또, 잘 드신다. 유난히 많이 드시네. 맛있어요. 입이 길어지셨어요. 네? 맛있어. 맛있어.